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떠난 이후 자주 여행을 떠나면서 아내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여행을 떴다. 이전에는 유소년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여러 국가를 여행하며 축구 활동에 종사해왔던 박 감독은 이제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항서 감독은 새해마다 아내와 함께 다양한 목적지로 여행을 떠나며 그간의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바쁜 업무에서 잠시 해방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그가 축구를 통한 열정과 병행하여 가졌던 여행 애호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 감독의 여행은 단순한 휴가 이상으로 그의 삶에서 에너지를 얻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중요한 시간이다.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며 힘들고 바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여행은 그의 몸과 마음을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통해 충전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박항서 감독은 축구 행사에 참석하거나 자주 한국을 방문하여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여행을 통해 휴식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쌓으며 축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익한 영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항서 감독의 여행은 그가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을 통해 그의 삶과 업무에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그가 단순히 여행을 통해 휴식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쌓으며 축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익한 영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